내가 살고 있는 대구의 정책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바로 대구 시민이십니다. 대구 시민 원탁회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데요. 2014년 9월 안전한 도시 대구라는 첫 의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구 시민 원탁회의에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려동물 도시 대구, 시민의 날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고 하고요.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803 구름다리 설치를 두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적 보존이냐, 보전적 개발이냐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이 오고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803 구름다리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들이 말하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대구. 대구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토론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